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종합연습문제 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지금 모양에서 수상전을 하려면 흙은 먼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1번에 내려오고요. 백이 2번에 두겠지요? 그럼 흙은 3의 단수를 치면 됩니다. 백도 4로 단수를 치겠지만 이렇게 수상전에서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럼 2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어디라고요? 이곳이죠. 이곳에 흙이 뜨면 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이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자, 이 돌을 살려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이렇게 먹여 치는 수가 있었죠?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뜨면 3의 단수. 4에 뒀더라도 다시 5에 떠서 네,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도 똑같은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활로가 두 개밖에 없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1번, 2번에 두면 다시 3에 떠서 이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활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102번에 두더라도 다시 단수를 쳐서 네, 단수 빠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좀 쉽겠네요. 바로 이렇게 단수 치면 네, 100을 잡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수상전입니다. 이 100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죠. 1번에 단수를 치고요. 102번에 두더라도 다시 단수를 쳐서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뜰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뒤에서 단수를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단수 치면 이어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예, 이 정답을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단수 치면, 102번에 두더라도, 이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곳에 단수를 쳐서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죠? 자, 이럴 때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1번에 집어넣고요. 102번에 두더라도 다시, 네, 바로 이곳에 한번더 넣으면 잡을 수 있죠.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100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활로는 3개밖에 없고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1번에 단수를 쳐봅니다. 102번에 두고요. 3번에 단수를 치면 이어주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이어준다라면 이 돌은 이렇게 잡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잡으러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네, 뭐 이어서 지금은 이긴 모양이 되겠죠? 바로 단쳐서 다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1번에 떴을 때 102, 2번에 뜹니다. 아, 3번에 떴을 때 이렇게 살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거를 잡으면 100도 살아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살려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치중을 하면 됩니다. 자, 이곳에 있더라도 다시 이 돌을 이어 있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제 한수 빠릅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잡으러 오면 한수.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100을 다 잡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단추더라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1번, 2번에 두고요. 3에 단쳤을 때, 네, 이어주더라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돌이라도 살아가자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치중해서 전부를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은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1번에 단수치고요. 백이 달아나더라도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그냥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단수 치면 한수 빠르죠? 1번에 단수 치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단수를 치면 됩니다. 1번에 단수 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자주 봐왔습니다. 그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죠. 1번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102번에 뜰때 다시 단수 쳐서 이어도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 돌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잘 먹여쳐야 됩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먹여치면, 네, 이걸 잡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곳을 잡을 때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돌이 전멸을 해버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모양에는 바로 이렇게 먹여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먹여칩니다. 1번. 자, 이번에 잡을 때 다시 잡음. 이어갈 수가 없죠. 이어가면 잡혀버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곳이냐 이곳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이곳을 먹여쳐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둘때 잡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이 돌을 바로 잡으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이곳에 젖히시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잡으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러 가면 1번, 102번이 뜨겠죠? 이때 바로 다운 치시면 돼요. 다운 치면 잡더라도 다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단수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두를 잡아야 되겠죠?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어딥니까? 네, 바로 이곳에 일단 단수를 쳐야 되겠죠? 1번에 단수를 치고요. 102번에 또 때, 다시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200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입구자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잡으러 가시면 돼요. 네, 바로 잡으러 가시면 2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로 단수 쳐야 될까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죠? 바로 이곳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뜨더라도 3을 떠서 살아가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바로 잡으러 가시면 돼요. 예, 바로 이렇게 다운 쳐서 잡으러 가시면 200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잡는 거는 쉬운데요. 그러면 이 흑돌 두 점이 죽죠? 그러면 이 흑돌을 살릴 수 없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1번에 두시고요. 자, 102번이 뜹니다. 이때 한번 이곳에 집어넣어서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3번, 4번에 둘때 단수치, 5로 단수치면 있더라도 다시 막아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럴 때는 그냥 막아서 바로 잡으러 가시면 단수 빠르겠죠. 이렇게 1번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모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바로 이곳이죠? 단수치면 이어도 잡혔죠? 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냥 밀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 수법입니다. 바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셔야 돼요. 1번에 밀고요. 102번에 뚫때 이렇게 뚫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단수 치시면 됩니다. 이쪽에 단수 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